LA 동부 지역 롤랜하이츠 인근 60번 프리웨이에 설치된 독도 빌보드 광고가 최근 국내적으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LA 일본 총영사관이 광고를 하고 있는 한인 알렉스 조 씨에게 경고성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LA 일본 총영사관의 독도 광고 철거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일본 측에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독도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현 정부는 정치 외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LA 한인회, 평통 등 주요 단체장들은 이번 광고 철거 움직임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본 총영사관의 대응에 대해 시위 등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독도에 나가서 3천 컨테이너 3천 개 흙을 운반에다가 거기다 붓는다 이 말이야. 3천 개.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광고권이 자칫 국제 분쟁으로 번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법도 제시됩니다. 동시에 국제 분쟁이 안 돼도 일본 사람들 그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분쟁,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불리해요. 아까 국제법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땅은 우리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일본 사람은 주도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의 정통한 한 언론인. 잊을만하면 분쟁을 야기하는 일본 측의 노림수를 지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이 사람들은 더 그걸 기정사실로 해서 밀고 나가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틀려요. 그 끈질긴 건 그걸 알아둬야 돼. 특히 영토욕. 2년 전 독도 문제가 이슈화됐을 때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주도했던 한 인사. 국제법, 외교법상 약자에 놓여 있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실 이미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는 많은 소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 한일 양국이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미해결 과제입니다. 민간 차원의 평화적 광고 활동과 알림의 역할은 득이 될 수 있으나 분쟁 소지가 있는 무력 시위만큼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박생균입니다.